신영준 박스 안쪽. 자, 왼발 있죠? 신영준 왼발로. 네. 자, 흐르고 이민호! 부산교통공사축구단의 이민호. 네, 이민우가 올 시즌 여섯 번째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네, 정말 이 혼전 상황 속에서 끝까지 집중력을 가져갔었던 이민우 선수가 정말 강하게 임팩트를 맞춰 내면서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네, 이민우 선수가 방금 카메라를 보면서 하트 세레머니를 또 보여줬고요. 네, 여기서 신영준 선수 침착하게 오른발 슈팅. 여기서 흐른 볼을 이민우 선수가 이 오른발로 골대 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네, 지금 신영준 선수에게 순간적으로 두 명의 수비수가 붙게 됐었고요. 그것이 흐른 공이 완벽하게 클리어가 되지 않은 볼이었는데 지금 이민우 선수가 침착하게 정말 마무리를 잘해준 모습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모습들이 오늘 부산에게는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선제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좋은데요? 김영... 자, 조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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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조한욱! 네, 지금은 이 후방에서 집중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던 부산입니다. 그 집중력이 놓친 것을 떨어진 것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집중하면서 마무리했던 조한욱입니다. 네, 지금은 이 선제골을 먹힌 지 12분 만에 조한욱 선수가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스코어는 1-1. 네, 지금 김용준 선수가 떨구는 동작 굉장히 좋았었고요. 이 노동호 선수가 끝까지 따라가긴 했습니다만 이 득점에 성공하는 조한욱 선수입니다. 지금은 원샷 원킬 그 정신을 완전히 보여줬습니다. 조한욱 지금부터는 분위기가 또 달라지겠죠. 네, 올라가는데요. 아, 공간 좋아요. 오른쪽, 좋아요. 오른쪽. 자, 한건용 패스. 신영준 신영준의 역전골이 나왔습니다. 네, 현재 스코어 2-1. 부산교통공사가 한 점 더 앞서 나갑니다. 네, 이것이 정말 부산이 바랬던 역습 과정입니다. 정말 빠른 템포로 공격에 나섰었고 이 중앙 미드필더에 위치했었던 한건용 선수가 오른쪽으로 빠져나갔고 그러면서 신영준 선수가 중앙으로 파고들면서 생긴 공간에서 이 정확한 패스 그리고 완벽한 마무리를 통해서 또 리드를 가져가는 부산입니다. 네, 지금 한건용과 이 신영준의 콤비 플레이를 한 차례 볼 수 있었고요. 결국에는 부산교통공사 한 점 앞서 나갑니다. 스코어는 2-1. 자, 이렇게 되면 신용 이 K3 리그에는 이제는 절대적인 강자도 그리고 절대적인 약자도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들어가요 권용현! 권용현 후반 교체로 들어와서 결국에는 쐐기골을 박아넣었습니다. 자, 그동안 득점이 터지지 않으면서 정말 마음고생이 심했었던 권용현 선수인데 정말 감각적인 로빙 슈팅으로 올 시즌 첫 골을 신고해냅니다. 네, 지금은 원샷 원킬 이 후반전에 권용현 선수 공을 많이 잡지 못했는데 지금은 한 번의 기회를 그대로 골까지 연결시켰습니다. 스코어는 3-1. 네, 지금도 득점을 터뜨리고 나서 됐다라는 표정에 지금 또 보이고 있는 권용현 선수인데 지금 확실히 클리어가 되지 않았던 공이 흘렀고 지금 권용현 선수가 끝까지 집중을 하면서 또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도 포천시민축구단의 센터백이 약간의 미스를 이용한 기회를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른발. 자, 좋은데요. 자, 이충! 네, 이충 선수가 헤딩골로 따라가는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 시간대에 지금 따라가는 득점을 기록했다는 것은 정말 앞으로 남은 경기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 경기 안 끝났습니다. 현재 스코어 3-2. 따라가는 득점을 만들어낸 이충 선수. 네, 지금 이 아무래도 이 높이를 활용한 공격이 반드시 필요를 썼던 포천인데 크로스 굉장히 좋았었고요. 그리고 이충 선수의 러닝에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지금 경기 막바지로 갈수록 더욱